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송도 국제업무지구 역 바로 근처에 있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소개 영상입니다. 여기는 아파트는 총 5개동 1205세대고요. 지상은 59층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한 개동 있습니다. 320세대고요. 여기는 50층까지 45평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1.47대고요. 용적률은 649%, 건폐율은 35%, 평형은 아파트가 34평형, 42평형, 49평형, 64평형, 65평형, 71평형이 있고요. 오피스텔은 45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24년도 2월이고요. 2023년 6월 현재 그 매도 호가는 프리미엄이 최저 1억 4천에서 2억 5천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매매 금액으로 보면 8억 4천에서 9억 9천 7백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럼 지도에서 한번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이곳이 지금 이곳이 사업지가 되겠고요. 바로 옆에는 이제 국제업무지구역 인천 지하철 1호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있고요. 여기에 직접 연결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아직 저는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오자마자 바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시간 측정하면 바로 옆에는 거의 시간 측정의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먼 곳까지 가더라도 한 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수를 보면 지금 현재 여기가 101동이고요.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주상복합은 5개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동, 여기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포함해서 6개동이 이렇게 쓰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이제 뭐니뭐니 해도 가장 핵심되는 시설인 이제 이쪽에 송도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가 되겠고요. 메인 호수가 되겠고 이쪽도 이제 워터프런트가 연결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미 연결이 돼서 여기는 이 주변을 지금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쪽 워터프론트에는 어떤 그 시설물이 들어오는지 알아보면 여기에는 이제 그 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감도가 나온 것이 있는데 이 라인으로 보면 이쪽에 이제 뭐 축제마당, 소풍마당, 미로마당, 그늘막 정원, 미지마당, 호빈랜드, 허니비치, 커뮤니티마당, 수변무대, 원형피어, 판타스틱 마당, 미래 마당, 이런 시설물들이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인공 해변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이쪽이 이제 개발되면 여기에 이제 편의시설이라든가 기타, 휴게 공간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쪽을 아직 수로는 연결을 안 했습니다만은 여기도 이제 곧 연결을 하는 공사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송도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소개할 때마다 중복되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상 하나가 떠가지고 이 영상을 볼 때는 또 이런 설명을 또 해드리는 것이 송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반복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현장을 직접 보면서 현장 그 공사 진척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것은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하고 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에서 지금 산책로를 따라서 걷고 있고요. 우측에 지금 보이는 원형으로 된
주상복합이 힐세이트 송도더 스카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층수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2024년도 2월 달에 입주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을 네, 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 이제 그 송도에 보면 좋은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송도에는 그 국제 학교가 현재 확정된 게 확정돼서 운영되는 곳이 한 곳이 있고 또 지금 확정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또 한 곳이 있죠. 그래서 최대 국제 학교 여기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들 그 자녀도 많이 여기 다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그 현영 씨죠. 현영 씨 자녀가 지금 여기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현영 씨도 송도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또 이동국 씨 자녀도 다니고 있고 또 전지현 씨 자녀도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졸업은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진 기태영 부부 자녀도 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칼튼 매니토바가 또 확정이 돼가지고 제2의 국제학교가 여기도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는데 영국의 명문인 그 해로우스쿨 해로우스쿨 학교도 지금 인천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지금 소식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송도로 확정됐다고는 지금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국의 그 해로우스쿨 지금 송도 309 쪽에 국제학교 부지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그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 확정은 어디로 지금 간다고 확정은 인천시에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인천으로 오는 건 확실히 하지만 아직 어느 지역인지는 발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송도로 오게 된다면 송도에 또 하나의 국제학교가 이제 생겨가지고 국제학교가 이제 세 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국제 업무 지구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또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가 지금 많은 그 진행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워터프론트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되면 이 아파트의 가치도 더 올라갈 것이고요. 이 아파트뿐이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전부 그 가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그 프리미엄이 최저가 1억 4천에서 2억 5천까지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래가는 8억 4천에서 9억 9천 7백 이렇게 지금 매도 호가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의 건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걷고 있는데 걸을 때마다 지금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서 저도 깜짝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의 스카이라인이 매일같이 변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 업무 주변에 있는 송도 스카이, 힐스테이트 송도 스카이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바로 옆에 또 더샵 송도 아크베이 아파트도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또 송도 국제도시 디에트로 시그니처 뷰도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돼가지고 내년이면은 내년 내후년 더샵 송도 아크베이는 내후년에 입주하는군요. 내후년까지 하면 이쪽 라인은 다 완성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